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결국 뭔가 해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진짜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공 신화로 가득하죠. 인류 역사의 기나물 위대한 성공에서부터 금연, 금주, 살빼기, 시험 합격, 자격증 취득과 같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마음먹은 것을 뭐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듯 싶습니다. 결과를 얻는 데 서두르고 끈기도 없고 실증도 빨리 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오직 나뿐일까 하는 불안감이 일기도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넘어 열광적인 팬덤까지 생기는 것을 보면 나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에 위안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책이나 매스컴에서 다루는 성공 신화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같이 전형적인 극적 전개 방식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불안 환경 탓에 엄청난 개고생을 합니다. 그들의 부모는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줬거나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철저한 배신을 당했거나 부도를 맞아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일합니다. 몇 번의 고비도 맞지만 굳은 의지와 지치지 않는 인내로 이를 돌파하죠. 모진 세월을 참고 인내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잘 풀린 일은 날개를 단 듯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해서 그를 성공한 사람들의 빛나는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유의 성공 스토리를 듣다 보면 화목하고 평탄한 집안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원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법도 합니다. 책이나 매스컴에서 하는 성공 스토리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뒤틀어서 스토리를 극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듯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야기일 뿐 순도 100%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럼 이런 성공 신화들에서 얘기하는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인내심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비결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우리도 참고 견디기만 하면 끝내는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그런 겁니까? 끝내 뭔가를 해낸 사람들의 진짜 성공 비결은 즐기고 즐긴 인내가 아니라 바로 재미입니다. 내가 재미있는 것을 해야 몰입할 수 있고 앞을 가로막는 벽을 만나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치밀함과 끈기를 보일 수 있는 거죠. 목표한 곳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 스토리에서 얘기하듯 어둠 속에서 이 악물고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그 인내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인내인 거죠.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손흥민 선수는 프로 선수가 되어서도 경기가 끝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어김없이 자신의 개인 코치인 아빠와 많은 훈련을 했다고 하죠. 김연아 선수도 새벽 6시 30분이면 빙상장에 나와 하루 8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훈련 중에 트리플 점프에서 실수를 계속해 울면서 연습하는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든 그 순간 또 얼마나 훈련을 그만두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루 계획된 훈련량을 다 소화합니다. 이를 보고 기존의 스토리텔러들은 이들이 남보다 뛰어난 인내력을 갖췄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힘든 훈련 과정을 버텨낼 수 있던 진실은 바로 그 축구와 피겨 스케이팅을 좋아하고 재밌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힘든 순간순간을 버티고 그 벽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재밌어 하지 않고 즐기지 못했다면 그만큼의 성공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의 아이돌, 한국 블루스 음악의 개척자인 가수 이정선도 한 인터뷰에서 한창 땐 하루 10시간 넘게 기타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타를 좋아하는 저도 하루 서너 시간까지 연습해 본 적은 있었지만
하루 10시간 넘게 연습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가수 이정선은 하루 10시간 넘게 연습해도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기타를 좋아했던 것이고 그것이 재밌었던 것입니다. 이런 재미와 몰입의 차이가 그를 한국 음악의 한 획을 긋게 만든 거죠. 이 10시간이 넘는 연습 시간이 그에겐 고통이었을까요? 아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연습하다 보니 오늘도 연습 10시간 넘게 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끝내 뭔가 이뤄낸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재미라는 겁니다. 재밌어야 몰입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요해지고 또 치밀해집니다. 힘든 시간도 즐기며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내라는 것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성공과 실패가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확률 게임이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성공 확률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아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역경도 즐기며 넘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하는 거죠. TV에서 추천하는 인기 자격증을 취득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와 하고 몰려가는 것을 따라가 봐야 막차만 탈 뿐이죠. 그러니 인생 후반년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꿈이 뭐였는지, 내가 몰입했을 때 남보다 더 잘했던 것이 무엇인지 남이 아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되는 거죠. 끝으로 순대국집 사장에서 젊었을 때 좋아했던 패션 업종에 다시 뛰어들어 인생 후반전을 주목받는 패션 모델로 보내고 있는 65살의 김출두 씨를 소개드립니다. 요즘 이분이 너무 핫해서 검색하시면 이분의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출두 찾아보세요. 성공이란 것이 순전히 100% 노력과 인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운이 좋아 성공할 수도 있고 누군가 이끌어줘서 그것이 힘이 되어 성공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한 행운과 누군가의 도움도 사실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놓치기 쉽상인 거죠. 그러니 확률 높은 성공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재밌어 하는 일을 선택해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재미가 있다면 몰입할 수 있고 치밀해지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벽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다가온 행운도 잡아챌 수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끝으로 각시탈, 나라라 슈퍼보드, 비트, 타짜, 식객 등 30년 넘게 히트작을 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허영만 화백의 작업실에 걸린 표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재는 노력한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날고기는 놈도 계속하는 놈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다. 뉴질랜드에서 파파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onderful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